오늘 드디어 나타난 전설의 선수 유니콘. 그래도 나름 21 득점 7 리바운드 2스틸 1 블록으로 활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오늘 조금 어이가 없었던 스마트의 반칙 상황인데요. 시간은 14.7초가 남은 상황이고 공격 시간은 8초가 남았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스마트가 루카 돈치치를 반칙으로 끊으면서 댈러스는 전체 시간을 다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4.3초가 남은 상황에서 루카 돈치치가 공을 잡았고 왼쪽 돌파 이후 스텝백 점퍼로 그대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오늘 있었던 멋진 장면들 중 정말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루카 돈치치가 비록 3점슛 성공률은 현재 좋지 않지만 클러치 타임 상황에서는 역시 빛나는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수비수가 3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대로 3점을 성공시키는 루카 돈치치. 그리고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말실수를 하는 루카 돈치치. 본인도 당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제일런 브란슨. 과연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요? 역시나 물폭탄으로 루카 돈치치의 활약을 축하해줍니다. 리바운드 경합상에서 튕겨져 나간 공이 마포주에게 전달이 되고 완벽한 오픈 찬스 레이업. 그런데 이걸 미스하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 카멜로 앤서니가 오른쪽 돌파를 시도하지만 블락당하고 맙니다. 르브론은 과연 폰으로 뭘 보는 것일까요? 1쿼터 종료 상황이 머지않은 상황. 다닐로 갈리나리의 하프코트 3점 슛이 그대로 적중. 정말 먼 거리였지만 침착하게 뱅크샷으로 성공시키는 모습이네요. 오늘 나왔던 시카고의 속공 장면입니다. 잭라빈의 멋진 마무리. 론조볼의 백포드 패스가 정말 정확했고 마무리도 멋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는 져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시카고였습니다. 이번엔 휴스턴의 속공 상황. 제일런 그린이 원핸드 슬램으로 가볍게 성공시킵니다.